붕어 처음 먹는데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맛있어요, 진짜. 이 느낌이구나. 가면 갈수록 더 올라와요. 진짜 첫 도전 찍고 안 부담스럽지? 전혀요. 누구도 이게 도전할 수 있잖아. 그래, 너는 돼. 유희 좀 드셔봐. 네, 저 오늘 먹어보려고요. 아, 유희는 뭐 그냥 아, 유희는 다 먹어. 유희가 아니라. 아니, 비리진 또... 않아요, 홍어가. 절대 비리만 안 그래, 안 그래. 첫 홍어. 유희의 첫 홍어. 뭐가 심하게 막힌 거 아니야, 너? 피 나는 거 아니야? 이건 내 스타일 아니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근데 미나리, 미나리도 잘 먹는데. 웃음 나올 거야. 왔어, 왔어. 다음 순서 진행할까요? 어린다. 아. 아. 좀 며칠 봤잖아. 와. 아, 이거는 뭐야? 와, 처음 본다, 진짜. 원래 광주 오리탕이 짱이야. 들깨도 이미 들어가 있고요. 야, 이거 뭐야, 미나리. 이 작은 손에서 저 듬성듬성하죠. 아, 좋으시겠습니다. 잘 치는 것만 빼면. 이걸 부침부침을 놔뒀다가 이제 오리 고기 이렇게 하듯이. 와, 이거 드시면 돼요. 족발에도 막 싸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쵸. 부침부치요? 이 레시피는 어떻게 돼요? 된장하고 두께가루 먼저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오리를 한번 삶아서 씻어야 돼요. 불순물 같은 거 이런 것들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김치 양념 있죠. 하고 남은 걸 여기다 풀어요, 같이. 김치 양념을. 예. 네. 김치 양념에 뭐가 들어가세요? 양파, 생강, 마늘 막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 향신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요대로 여기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다가 소금 간만 딱 해주면 끝이에요. 아, 이것도 일단 뭐라는 농도 자체가 일단 몸이 좋아 보이네. 아, 원래 오리탕이네. 우리 딱 색깔이 있어. 딱 흘러가. 와. 와. 자. 어디 보세요. 와. 와. 야. 이거는 막 천하 양상이라 차차탕인데. 오리부터 끝나가지고 그냥. 나 차차. 근데 오리 좋아하니까 오리나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국물을 넣어. 아. 아. 와, 진짜. 그냥 이 가을의 끝만은 보양식인데, 와. 이 들깨가 주는 힘, 그지? 파워. 와, 맛있다. 예. 와. 들깨와 된장의 콜라보가 오리와 만나가지고, 아, 진짜 케미의 끝이다, 이만. 어? 와. 이거 뭐, 들깨가 주는 힘이 진짜. 근데 얼큰함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 토란대를 왜 넣었어요? 이 여러 가지 재료 중에. 토란대고 오리가 뽕하게 맞거나. 보세요. 보통 우거지 같은 거 많이 넣어요. 뭉그러져요. 어? 식감 자체가 굉장히 뭉그러지는데 푹 끓이면 뭉그러지. 토란대, 이 토란대, 토란대. 토란대입니다. 많이 먹었을 때 얘가 그 주는 식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그리고 효능도 들깨하고 만났을 때 되게 좋아요. 엊그제. 와, 진짜 고소하게 끝이다. 간에 해독작용을 굉장히 도와줘요. 아, 진짜 고소하다. 추가. 계속 그냥 고소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 들깨가 주는 힘 같아. 응. 이거 뭐 못행이.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일주일 이게 되겠다. 에너지가 주는 스태미나가 파워가. 자기는 옛날에는 골랐을 때 그냥 좋아하는 동료인 건데 오늘 이 하루 같이 보내다 보니까 사랑하는 동료로 바뀌었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멘트가. 그래도 싫어요. 오케이, 이제 방송 끝나고 서로 돈 돌리자고. 야, 이게 너무 맛있는 건데 앞에서 페이스 조절 잘못했나 지금. 파김치 오링 났어요. 파김치 조절 오링 다 먹어야 되는데 이게 니네 하이라이트인데 뭐 먹으니까. 아. 일단 마지막. 완전 떨어져. 꽉 잡으시면서 가연이에 대한 복수를 꽉 잡. 요한 씨가 당하는구나. 밥도둑을 선정해야 되는데. 밥도둑 선정하자 그러면서 불편하게 MC가 어딨어? 파스푸는 파스푸드 너무 파스푸드 있었구나. 감동인데 그냥
너무 간단한데 충격을 제일 컸어요. 팥을 맞아요. 이렇게? 너무 간장게찌개.